왕형공 권학문, 즉 왕형공의 권학문이다 이거지. 이 왕형공이라는 사람은 그 당나라 때 왕안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참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를 하고 여기 승상이니까 승상. 그 사람의 관직은 승상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쓴 글이에요. 볼까요? 독서엔 불팝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데는 비용이 깨지지 않고, 돈이 들지 않고. 내 맘만 먹고 책만 앞에 있으면 책을 읽겠다고 맘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그죠? 독서는 만벨이라. 지금 조그마한 거 요거 하면 이득이 100원 생겨, 200원 생겨 그럴 수도 있지만, 글을 읽어서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높은 자리에 쫙 가게 되면은 만배의 이익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서현관인제요. 이 현자는 나타날 현, 나타낼 현자거든요. 글은 관인제를 나타내고, 관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말하면 공무원이네, 그지? 공무원이 들수 있는 재주를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주고, 실력이 밖으로 나타나고, 그런 뜻이지. 서첨군자지라. 이 첨자는 더할 첨, 우리 첨가하다 할때 쓰는 첨자예요. 글은, 이런 글들은, 군자는 훌륭한 사람을 군자라고 했죠? 지는 지혜지자니까, 이 글은 군자의 지혜를 더해주고, 글은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가 더 많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지. 그렇죠? 그게 첨자잖아, 그지? 글은 군자의 지혜를 첨가시켜주고, 시켜준다. 그것까지가 서론이네요. 유즉기서루하고, 여기 유자는 유력이거든? 유력이라는 것은 그 힘이 있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경제적인 힘이 있다. 집에 돈이 좀 있으면, 즉자는 곧즉자야. 기, 서루. 서루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도서관이야. 공부, 책도 많이 놔두고 공부할 공간이 있는 그런 도서관. 도서관을 일으키고, 즉 도서관을 지어서 공부를 하고. 무즉, 치, 서, 괴라. 괴짜는 이게 상자 괴짜야. 책을 담는 상자. 치자는 이룰 치자예요. 그러니까 여력이 없거든. 곧 책을 넣어두는 상자를 이루어라. 저런 책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책을 소중히 다룰 수 있게끔 책꽂이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책을 소중히 다루어라. 그런 말이죠. 창전 간 고서하고, 이 창자는 이 창문 창자예요. 앞전자지요. 볼간자고. 창문 앞에서는 고서를 보고, 고서라는 책은 뭐냐면 옛날 성인들이 남겨놓은 저 훌륭한 책들을 고서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형이라는 거할때이 창자는 형창설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형자는 반딧불 형자예요. 옛날에 채윤이라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반딧불에 여름에 비춰가지고 책을 봤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겨울에 기름이 없으니까 눈에 비춰가지고 책을 봤대. 겨울 하얗게 눈을 눈 왔을 때. 그렇게까지 어렵게 공부를 해서 옛날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지. 등하심서의하라. 여기 등자는 등불 등자예요. 아래 하자지. 등불 밑에서는 심자는 찾을 심자야. 찾을 심. 글서 뜻의. 그럼 뭐요? 등불 밑에서는 글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라. 이게 뭔가요? 창전 간 고서하고 등하 심서의 하라. 창 앞에서는 옛날 책을 보고, 그지? 옛부터 내려오는 성현들의 훌륭한 책을 보고, 밤이 되어서, 즉, 창 앞에는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밤 등불 밑에서는 그 의미가 진짜 뭘까?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말이다. 빈자는 인서 부하고 이 가난할 빈자예요. 사람 자자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인할 인자, 글 서자, 부자 부자는 게 뭐예요? 글로 인하여 부유해질 수 있고. 그렇죠? 가난한 선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 지금 말하면 공무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선생님이 된다든지 월급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부유할 수 있잖아. 부자는 인서귀라. 또 기본적으로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글로 인하여 귀할 귀자거든. 귀할 귀자는 관직이 높은 자리를 귀라 그래요. 귀한 사람이 될수 있더라 이거죠. 우자는 득서 현하고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야. 우자는 득서 현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글을 얻어서 현명해지고. 사실 여기 득자는 뭐뭐 할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럼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글을 공부해서 현명해질 수 있고. 그러고 보면은 어리석을 우자는 현명할 현자와 반대말이지. 그렇지? 이 사람은 멍청한 사람은 글을 읽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현명한 사람이 될수 있고. 현자는 인설이라. 리자는 이로울 리자거든요. 현명한 사람은 글 공부를 해서 나중에 큰 이득을 볼수 있단 말이지. 자기 생활에 이익도 되고 모든 거에 이득이 될수 있단 말이지. 지견 독서 영이요. 지자는 다만 지자요. 볼견자, 일글독자, 영자는 영화로울, 영광 영자야. 그럼 뭐예요? 다만 글을 읽으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았고, 잘 되는 것만을 보았고, 불견 독서 추라, 추자는 추락할 추자야, 떨어질 추자야. 그럼 뭐예요? 글을 읽는 사람들이 추락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즉, 더 잘못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 말은 뭔가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매금 매서 독이면 여기 요 매자하고 요 매자하고 비슷한데 위에 있는 매자는 선비 사자가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뭐 장사를 하러 다닐 때 요렇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이고 다녔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팔러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자를 이을 때 요자는 위에 있는 거 요자는 팔매자. 없는 것은 살매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그럼 뭐야? 금을 팔아서 책을 사서 읽게 되면. 그렇지? 매금 매서 독이면 금을 팔아서 책을 사서 읽게 되면 독서 매금이라. 글을 읽어서 글을 읽게 되면 매금이라. 이 살매자랬지요? 금 사기가 쉬워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책을 읽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많은 월급들을 받으니까 돈 벌기가 쉽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겠죠? 호서를 졸난봉이요. 이제 글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그지? 글 공부 좋아하는 사람을 졸, 마침내 졸자거든. 끝내 졸자야. 마침내 만날 봉자 어려울 난자. 끝내 만나기가 어렵고. 세상에 진정으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호서를 진난치라. 글 읽기 좋아하기를 참진자거든. 참진자 이룰칠자 이룰치. 참으로 이루기가 어렵더라 이거지. 이게 사실은 글만 열심히 읽고 즉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뭐 대학도 좋은데 가고 응? 취직도 좋은데 하고 하면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건데, 그지? 근데 실제로 뭐 하는 사람이 어렵다고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고, 응? 참으로 좋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봉권 독서인 하노니 호서를 제심기어다. 봉권, 이 봉자는 받들 봉자야. 이렇게 받들어. 권자는 권할 권자야. 봉권은 뭐야? 받들어 권한다. 응? 독서인, 즉 글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권하노니. 호서를 제심기어다. 공부하기 좋아하기를, 즉 그지? 공부 좋아하기를 제심기. 이 기자는 기록할 기자야. 마음속에다가 기록을 해두렴. 그런 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독서 불파비요 독서 만배리로다 서현관인제요 서첨군자지로다 유즉히 서루하고 무즉히 서괴람 창전 간고서하고 등하심 서의하람 빈자는 인서부하고 부자는 인서귀로다 오자는 득서현하고 현자는 인서리로다 지견 독서영이요 불견 독서추로다 매금 매서 독이면 독서 매금 이로다 호서를 졸 난봉이요 호서를 진 난치라 봉권 독서인 후니 호서를 제심기어다.